네, 최근 공정위가 카카오 또 K큐브 홀딩스 좀 주권 조사했다고 하는데 이 소식은 이지혜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끝이 그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게 좀 쏠려 있다 네. 이런 기사 그리고 이슈 많이 이제 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공정위가 카카오 모빌리티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 의장 역시 제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번 그 뜨거운 이슈로 이제 부각이 됐고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K큐브 홀딩스인데 관련 제도를 이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능한 이유는 대기업일 경우에는요, 이 네. 매년 공정위에 뭐 계열사나 뭐 주주 친족 내용을 담은 지정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허위로 제출을 했거나 이게 누락이 되면 형사 고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공정위가 이걸 매년 5월마다 시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카카오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K큐브 홀딩스는 카카오 총수인 김범수 의장이 100% 지분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의 이제 가족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임직원 대부분도 김 의장의 자녀 등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카카오 주식도 한 10.6% 보유했기 때문에 2대 주주이고요. 그 최대 주주는 김범수 의장 그 개인인데 이렇다 보니까 김 의장이 두 지분을 합쳐 카카오를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이 회사를 사실상 지주 회사로 보고 뭐이 같은 결정을 하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또 계열사 신고 누락 조사건인데, 국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 이런 연장선상으로 좀 해석하는 분위기가 있죠. 네. 사실 이제 카카오가 계열사의 신고 그 누락 혐의로 공정위에 이제 조사를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있는 일입니다. 그 2016년도에 공정위가 다음 카카오가 5개 계열사를 누락을 했다면서 경고 처분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두고 조성국 위원장이요. 현재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규제인데 이 연장선상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당연히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최근 대기업 집단의 주주 현황을 발표를 할때 처음으로 이 카카오 네이버 등 IT 대기업 집단을 별도로 분리해서 지적을 해왔습니다. 현재 카카오에 대해선 카카오 모빌리티, 뭐 택시 배치 콜에 대해서 차별을 조사 중이기 때문에 이런 맥락과 좀다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나온 뉴스에 보니까 공정위가 구글에 2천억이 넘는 과징금도 또 부과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카카오와 네이버, 앞으로도 좀 고강도 조치가 좀 예상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대해서 일단은 기존 서비스 중단, 그리고 IPO 연기, 이런 등이 사업 전략 좀 위축되고 있는 분위기죠. 네. 사실 이 같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김범수 의장이 직접 나설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방금 2시부터 이 상생 그 방안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이제 기금을 조성을 하고 일부 사업을 조정하는 상생 방안을 지금 내놓았습니다. 이 카카오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요. 이 3천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라는 게 지금 속보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해드렸다시피 이 K큐브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이 경영하는 투자 전문 업체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렇게 좀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 지분 한 10.59%를 가진 K큐브 홀딩스인데 이 최근 제출 이제 자료 누락 이런 부분을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방안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골목 상권 침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아왔고 최근 조사 중인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일부 조정한다 이런 지금 방안이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는 뭐곧 간식 배달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일부 서비스를 또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돈을 더 내면 카카오 택시가 이제 빨리 잡히는 이 서비스도 사실 문제가 됐고 기존의 사업자들과 이 택시 업체와 좀 불협화음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스마트 호출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배차 혜택을 주는 요금제, 프로 멤버십 가격이 39,000원으로 낮춘다고 하고요. 대리운전 중개 수수료도 20%에서 하향 조정한다. 이런 부분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으로 좀 논란을 좀 잠재우기 위한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자, 현재 카카오는 조금 지금 연일 하락 추세에 있고요. 카카오뱅크는 오늘 다시 재급등하는 분위기고, 카카오게임즈도 지금 상황이 조금은 상승하는 분위기 지금 포착이 되고 있네요. 자, 이런 상황인데 향후 전망 좀 살펴볼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카카오그룹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서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편한 또 심기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한 달만 하더라도 한달 안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22%가 급락을 했습니다. 네. 이걸 따져보면은 넉달 만에 그 12만 원 선이 붕괴가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13%, 이거 한 달치이거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24% 급락을 했습니다. 이 플랫폼 기업 규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떨어진 것이 있고 이 공정위 쪽에서 김범수 의장의 제재 소식 이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때문에 지금 이제 카카오 오늘도 낙폭을 좀 키웠는데 상생 방안이 나오면서 낙폭은 약간 좀 축소되는 흐름들이 현재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서 공매도 금액이 좀 가장 많은 종목이기도 해서 그렇죠. 이 부분 좀 우려스럽다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3사의 시총을 좀 따져보면은 지난달 그러니까 8월 같은 경우에는 이게 3사 합산 시총이 114조를 넘었는데 이게 9월 들어서요. 이 91조로 좀 쪼그라든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한달 사이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좀 낙폭이 좀 있었는데 그러나 오늘은 좀 단기간 많이 급락한 만큼 좀 반등하는 흐름들은 나와주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가 일부 나타나고 있어서 현재는 한 8에서 9%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 3사에 대한 전망은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전문가들의 시각이 엇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파가 좀 단기적일지 그리고 장기적일지 이두 가지 시나리오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하는 듯 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이런 이슈가 뭐 잠재워진다면 주가는 좀 제자리를 걷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이렇다 할 이해 없이 규제가 좀 남발한다라는 지적도 사실상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카카오를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탐욕의 상징으로 좀 치부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돈을 버는 계열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분석도 또 일각의 입장이 또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플랫폼 기업들 규제를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트렌드로 지금 하나의 또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글로벌 우리가 테크래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뭐 애플이나 알리바바나 아니면 뭐 바이두나 텐센스트 이런 주가들이 좀 많이 최근에 빠지는 흐름들 또 일련의 흐름들 이 부분을 보셔도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장기적인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리스크 해소는 단기간 안될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는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 대선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 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이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뭐 IT 대기업 이런 부분을 좀 옥죄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은 팔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좀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과매도 구간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었고, 왜냐하면 이게 직접적인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니라서 추가적인 주가 하락은 뭐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시장 흐름을 쫓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한타증권의 분석, 이런 리포트가 이제 자주 거론이 됐었는데, 과거 독점적인 규제가 사실 네이버로 꽂혔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금융과 택시 다양한 산업으로 팔지 김범수 장 같은 경우에도 백인의 CEO를 길러내야 된다. 이게 창업 정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오히려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리스크로 부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플랫폼 규제에 있어 카카오에 조금은 더 타격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 불확실성은 일단 존재한다라는 걸 감안해야 된다라는 설명이었고요. 현재는 카카오가 2%대로 낙폭을 줄이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 1%, 카카오뱅크가 7%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가의 방향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